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심학수입니다. 오늘의 열매가 없다면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상학교는 충주 한적한 시골에 있어요. 1000평이 넘는 대지에 커다란 집을 짓고 텃밭도 만들었으며 아이들을 위한 잔디 축구장도 조성했고 주변에 많은 나무를 심고 꽃밭도 만들었습니다. 뭐 대부분의 나무들은 묘목이나 어느 정도 자란 나무를 구입해서 옮겨 심었습니다. 옮겨 심은 나무들은 새로운 토양과 환경에 적응하며 뿌리를 내리려고 했다가 한두 해가 지나면 새 뿌리가 나기 시작하면 새 가지와 이파리가 풍성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가끔 정화하지 못해 잎이 시들시들해지다가 죽어버리는 놈들도 있어요. 그러나 죽지 않았더라도 새 가지와 풍성한 이파리를 내지 못하면 당연히 꽃도 피울 수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죽지 않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에 베어버리거나 아니면 문제를 개선하여 열매를 맺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도 비일비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느략질한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이죠. 예수님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좋은 목사인지 아닌지, 좋은 교인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 게 이게 구절이에요. 나쁜 교회와 사꾼 목사, 믿음이 좋은 교인인지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지의 여부로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평가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목사를 평가하는 기준은 신학을 어디에서 했는지, 박사학위가 있는지, 설교를 쫀득쫀득하게 하는지로 평가하지 않아요? 교인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와 십일조의 기준은 절대적이며, 각종 교회 봉사와 새벽기도에 참석, 사람들을 교회에 앉혀놓은 숫자돈으로 평가하죠. 교회 평가는 또 어떻습니까? 당연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하며 유명인사가 그 교회 신자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에도 개척교회를 못면하고 있다면 평가가 박하겠죠. 그러나 이런 기준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이런 기준은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이거나 교회 관행으로 여겨지는 기준일 뿐이죠. 제가 그동안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에 5,000개가 넘는 칼럼 올리고 유튜브 채널에 2,000개가 넘는 동영상 올리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현대 교회와 목사, 교인들의 잘못된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며 날선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목사들과 교인들이 저를 향해서 돌멩이를 집어던졌어요. 그들은 목사가 어떻게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을 비판하며 비난할 수 있냐면서 내부 총질을 하는 걸 보니 이단에 괴설하면서 욕설과 인격 모독을 서슴지 않더라고요. 어떤 이는 칼을 가지고 찾아오겠다고 기다리라고 있으라고 위협하거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저를 비난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이 죄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종과 백성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의 분별과 판단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경의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열매로 말씀하신 성경의 기준을 그래서 한 말씀 드릴게요. 오직 성경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교인이나 목사가 열매가 풍성하다면 인정하는 기준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죠. 죄다 거룩한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 교인들과 목사들이 거룩한 성품으로 세상 사람뿐 아니라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어요. 물론 거룩한 성품으로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교인으로부터 칭찬받는 목사님과 교인들도 있겠죠.
그러나 목사와 교인이라고 죄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 안수를 받은 기준이나 교회에 등록하여 주일 성수를 하고 있다는 근거가 아니라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하는 증거가 있는지의 기준으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런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행하여 일루리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안하게 전하였느라. 로마서 15장 18, 1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마을을 바라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와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며 각종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손바닥으로 덮어버리고 뭉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교회가 예수님의 몽된 교회이며 전국 백성들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으니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명백하게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는 성경의 열매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데 종교적인 예배식에 참석하고 각종 교회 봉사를 하는 종교주의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성경의 열매가 없는데도 나무가 좋다고 말하고 있으니 참 기이하고 섭특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체를 밟아 지옥의 불길에 던져질 것이 불보듯 하나입니다. 예수의 명령과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